안녕하세요. 호주 엄마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려요. 저희 키핑장은 지금 4시가 넘은 시간인데 가열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환풍기가. 지금 보면 쭉 환풍기 돌아가기 전까지는 낮에 문을 이렇게 열어놨었거든요. 옆문을. 근데 옆문을 이제 보온을 해야 되니까 닫고 환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. 언제나 습하지 않게 관리를 잘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우리 애들이 병 안 걸리고 잘 커야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환풍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. 사장님들이. 그리고 지금 저는 키핑장에 나와서 오늘은 이 소중한 아이들 물을 쫄쫄 굶겨가지고 제가 오늘 물을 좀 챙겨주었습니다. 물 챙겨준 것 같이 보이시나요? 물 주면서 오늘은 샤워기로 뿌리기도 했지만 샤워기로 뿌리는 것만큼 또 샤워기 말고 다른 거로 있잖아요. 물조리개 아시죠 여러분? 조루. 조루 갖다가 물을 한 바퀴씩 둘러서 주었어요. 근데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속에 균약 그리고 살충제 섞어서 같이 뿌렸습니다. 그리고 약을 섞어서 뿌릴 때 전착제라는 게 있어요. 그 약이 말 그대로 그 다육이들 입장에 잘 달라붙게 한다는 뜻이거든요. 조루로 줬으면 화분 가에 요 가를 뺑 둘러서 주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안 하고요. 이렇게 위에서부터 여기 위에서부터 물을 부어줬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물관리를 했거든요. 근데 전착제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물자국이 안 남기도 하지만 입장에 있는 물이 고여있질 않고 이렇게 싹 스며듭니다. 그래서 전착제를 써서 오늘 물을 줬어요.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 물 먹고 벌써 물 반응을 하기에는 약간 이른 시간인데도 저 혼자 막 뿌듯해하고 있습니다. 다육이들 물 준 것 같, 물 진짜 거의 한 달 만에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다육이들 물 좀 주고 그렇게 하고 관리를 하는 와중에 있어요. 그래서 물을 안 주면 하엽도 많이 지고 하엽이 많이 지면 다육이들이 예뻐 보이질 않잖아요. 근데 또 물이 부족하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. 이 아이는 양진입니다. 양진은 물을 좋아해요. 엄청 좋아해요. 근데 물을 안 주면 이렇게 입장 끝이 전부 말라버려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. 이런 일도 생기거니와 말라서 이제 죽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다육이들 오늘 물 좀 챙겨줬어요. 물 챙겨주니까 애들이 좀 더 뽀송하고 깨송하고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어서 저의 이제 눈을 늘 예쁘게 즐겁게 해주는 퀸로즈가 이렇게 있고 퀸로즈도 오늘 물 챙겨줬어요. 쟤는 일반 다육이 거보다는 물을 잘 줘야 되는 애거든요. 그래서 조금 자주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애들이 좀 말라있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.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좀 말라있었다라는 게 저야 뭐 늘 맨눈으로 관찰을 하니까 그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다육이들 물 좀 챙겨줬어요. 이렇게 상면으로 줘서 한 번씩 빠지도록 물을 줬거든요.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서 물 좀 챙겨주고 그리고 코노 아이들은 물 준 시기가 애매해서 아직 안 줬는데 3일에 한 번씩 줘도 된다는 코노에 대해서 아시는 분께서 답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. 얘도 물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세게 돌면 어지럽다고 그러시니까 천천히 돌아갑니다. 그래서 창들은요 제가 샤워기로 물을 뿌렸어요. 그랬더니 물이 안에 고여있는 게 너무 심하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물이 고이면 요 아이들이 속부터 썩어가거든요. 그래서 속부터 입장 생장점 한가운데부터 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전착제를 또 추가로 뿌렸습니다. 농사를 짓다 보면 장비빨이 필수일 때가 있는데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기도 하지만 편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장비 같다. 그 자동 물뿌리개 있잖아요. 그 충전식 물뿌리개 제가 있어요. 그거 2리터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거기다가 이쪽에는 맹물 샤워를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는 샤워기 그 샤워기로 물관수를 했어서 약을 이쪽도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약을 타서 줬어요. 그리고 이렇게 전착제 섞어서 주니까
물털 필요 없이 그냥 물이 싹 스며들어서 좋습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로 같은 애들, 100분 올라오는 애들은요, 그거를 했다 하더라도 물을 털어줘야 돼요. 얘네들은 그 100분이 왁스 역할을 하니까 성분이 왁스래요. 그래서 그 왁스 때문에 물이 다 이제 속 안에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물을 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물 줘서 다육이들 예뻐진 것 같아 좋고, 또 어쩌면 제 머리는 춥지만 환풍기가 돌아가서 물이 빨리 마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더 좋은 하루입니다. 여러분, 호두 엄마는 오늘 키핑장에서 그래도 일다운 일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. 또 이렇게 중간중간 방제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랄게요. 호두 엄마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